공예자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성 공예자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신촌이 너무 아름다운 풍경. 나무도 멋지고. 딱 내려오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나무도 우람, 네, 나무가 큰 나무 밑에 또 신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사람이 되자고 하시고, 네, 한 손에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또한 손에는 마귀의 모가지를 네, 꽉 잡고 그렇게 승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재밌게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잘 왔다 갑니다. 네, 제가 걷고 있는 신천입니다. 네, 이쪽으로는 잘안 오는데, 집에서 나와서 왼쪽 길이 이 길인데, 이쪽으로는 잘안 오는 신천인데, 오늘 좋아하는 다리가 또 나왔네요. 네, 문을 듣고 또 떡이랑 음료수랑 맛있는 간식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네,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처럼 요게 뱃의 믿음을 본받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어머니의 아들은 성공한다고 어거스틴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엔젤섬도 영혼 현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 인제스가 나왔네요. 인제스 좋아하는 날입니다. 네, 아치형 나무 다리인데 꽁치가 있어서 인제스이 좋아합니다. 예, 저기는 또 폭포가 흐르고 있네요. 신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들도 날아다니고. 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시민들은 잘 없네요. 네, 저 멀리 또 분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신천의 풍경입니다. 말씀도 잘 듣고, 네,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집에 가서 맛있게 점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서 또 바다로 가려고 하네요. 네, 이 물이 낙동강으로 가서 또 낙동강에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신촌 함께 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